저도 올해가 뭐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많이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또 뜻하지 않게 오퍼가 와가지고 저도 그 순간부터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. 축구 선수로서는 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, 제일 중요한 게 가족들이니까. 그래서 가고 싶다는 결심을 한것 같아요. 처음에 뭐 입단했을 때는 뭐 어떻게 해서든 훌륭한 형들이랑 같이 운동하는 게 목표였고, 그거를 넘어서 한 번이라도 경기를 따라가보고 싶었고, 그렇게 계속 차근차근 올라가려고 목표를 잡았던 것 같아요. 그 16년 또는 제가 뭐 평생 축구하면서 잊지 못할 해고, 그때는 저 자신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모두 다 자신감이 넘쳤고, 질 생각 자체를 안 했고, 무조건 점점 몸이 좋아지고 경기력이 나오니까 욕심이 많이 생기긴 했어요. 그렇다고 해서 뭐 국가대표가 뭐 된다는 생각조차도 못했죠. 근데 우연치 않게 좋은 기회가 와서, 뭐 비록 경기는 못 뛰었지만 같이 경험도 해보고, 제 인생에서 뭐 모든 거를 잃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고, 진짜 너무 행복하게 축구했던 해였던 것 같아요. 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너무 저 자신이 행복하고 감사드리죠. 그렇게 하려고 저도 많이 노력했고, 좀 아쉬움도 많죠. 더 팀에서 많이 뛴 선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었죠. 그거를 못하게 돼서 좀 아쉽지만, 뭐 끝이 아니니까,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,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. 최고의 기록은 뭐 16년대 우승할 당시가 가장 행복한 추억이었죠. 다한 마음이었고, 저희 팬분들도 많이 와주셔가지고 같이 응원하고, 거기에 큰 힘을 얻어서 우승이란 걸 이루게 돼서 같이 함께 기뻐한 자체가 큰 영광이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. 막상 뭐 와닿지는 않았어요. 제가 간다는 자체도 뭐 실감도 안 났고, 근데 또 그렇게 인사를 하려니까 뭐 슬플 때나 뭐 기쁠 때나 같이 나눴던 동료들이고, 근데 또 그렇게 앞에서 지켜봐 주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도 크고 고마운 마음도 크고, 뭔가 같이 응원해준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진짜 참 행복한 선수였구나.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또 저는 항상 목표를 향해 가는 선수였고, 또 요번 목표는 이제 이적하는 팀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죠, 당연히. 잘해야 되고, 거기서 인정받고, 다시 돌아오는 게제 목표이자 마지막 꿈이니까.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서 너무 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, 제가 많이 부족한 선수였고, 이 팀에서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선수로 뛰었다는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, 저한테는 자부심이고, 부족한 실력이지만 항상 응원해 주신 거에 제가
너무나도 감사드리고, 멀리서도 뭐 FC서울이란 팀은 뭐 거의 처음과 끝을 거의 같이 할 팀이라 생각했던 팀이고, 또 이렇게 떠날 때도 많은 응원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죄송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 편히 가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이 너무 행복한 선수라는 거를 요번에 많이 느꼈어요.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뭐라 표현을 못하지만 항상 감사드리고 항상 끝까지 저나 모든 팬분들이나 FC서울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항상 좋은 성적이 있길 바라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